안녕하십니까, 차시오리 방구땡입니다. 오늘은 삼겹살을 그냥 구워 먹기에 이제 지겹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굽지 말고 튀겨서 만든 삼겹 탕수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스타트. 먼저 대패 삼겹살을 준비해 줍니다. 저는 300g 가지고 왔습니다. 대패 삼겹살 대신 얇게 썰린 불고기용 돼지고기도 좋습니다. 이제 대패 삼겹살을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하나를 준비해가 안에 썰어놓은 대패 삼겹살을 다 넣어주고, 만약 저처럼 고기들이 겹겹이 연결 붙어있다면 어느정도 분리시켜주면서 떼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 한 꼬집과 후추를 좀 뿌려주고 봉지 채로 흔들어주면서 골고루 밑간이 되도록 섞어줍니다. 섞어. 다시 열어주고 여기에 감자 전분을 3-4스푼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봉지 채로 흔들어주면서 이번엔 고기와 전분이 골고루 잘 섞이도록 해줍니다. 맛있나게 흔들다가 봉지를 열어보면 이렇게 스노우 브라더스처럼 뽀얗게 눈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인자 팬에 식용유를 3-4스푼 넉넉히 둘러줍니다. 만약 기름기가 없는 불고기형 뒷다리살 경우 식용유를 팬 바닥을 가릴 정도로 넉넉하게 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선 대략 170에서 180도 정도의 정확한 온도를 맞춰야 하지만, 그딴 건 다 때려치우고, 불색이 팬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기름이 뜨끈해지게 최소 1분은 가열해줍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떡칠한 삼겹살을 다 넣어줍니다. 인자 은은한 약불에서 고기를 앞뒤로 뒤집어주면서 진한 갈색빛이 찌고 바삭바삭한 느낌이 나게 바짝 튀기듯이 구워줍니다. 튀겨. 이때 고기를 그냥 태워버리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짝 튀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막 고기 속까지 완전히 익습니다. 저처럼 대패 삼겹살로 하였으면 처음엔 전분이 기름기를 흡수해가 이거 식용유를 너무 적게 넣은 거 아이가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삼겹살이 익으면서 더 많은 기름을 내뱉으니 막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인자 바삭한 돌덩어리가 되었으면 다 빼주고 다시 팬으로 돌아오가 팬에 남아있는 돼지기름을 치킨 타월로 다 닦아줍니다. 그러고 살짝 깨끗해진 팬 위로 진간장 한 스푼과 스테이크나 돈까스 소스 두 스푼, 달달하게 설탕 한 스푼과 새콤한 맛을 위해 식초 두 스푼, 그러고 촉촉하게 물 두 스푼도 넣고 다진 마늘 한 스푼, 이런 청양고추도 한두 개 준비해가 반 가르고 잘게 썰어준 뒤에 다 넣어줍니다. 그러고 약불에서 은은하게 설탕을 녹아주면서 저어줍니다. 돈께스 소스를 왜 삼? 밈은 밈으로만 하세요. 2절 3절 4절은 오바임! 소스 맛있는데. 만약 돈께스 소스가 없다면 굴소스 한 스푼과 설탕 한 스푼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소스 가장자리가 살짝 보글보글 끓어오는 게 보이면 불을 꺼주고 살짝 식혀줍니다. 그러고 잘 튀겨진 고기 위로 소스를 넉넉하게 뿌려주면 끝입니다. 바삭한 삼겹살 위로 딱 봐도 매콤해 보이는 소스까지 내 입안에 군침이 싹 돌게 하네. 간단하게 삼겹 탕수육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딱 한 개를 집어가 한 모금은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 꼬니하니 완벽한 급바속 촉입니다. 당연히 삼겹살을 튀겼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고, 새콤달콤한 맛에 매콤한 청양고추가 들어간 소스 역시 맛이 막 기가바이트입니다. 삼겹살 한번 튀겨서 드셔보이소.